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실시되었던 2024 대입 수능 기출 영어 완벽 분석 18번부터 45번까지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찰리 리브스이고 툰 스킬즈 컴퍼니의 경영자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웹툰 제작 기술과 기법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 게시물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올해 저희는 특별 온라인 강좌를 시작했는데 웹툰 제작에 관한 다양한 컨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각 강좌는 여러분의 그리기와 스토리텔링 기술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10차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강좌들은 초급에서 고급까지 어떤 수준에도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한 강좌당 $45이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좌를 6개월 동안 원하는 만큼 여러 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노련한 강사들이 담당하는 저희 강좌는 여러분에게 창의력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https://webtoonskills.com에서 여러분의 웹툰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글 18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목적 파악입니다. 툰 스킬즈 컴퍼니의 경영자가 자신들이 새로 개설한 웹툰 제작 온라인 강좌의 구체적 내용과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며 수강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웹툰 제작 온라인 강좌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데이비드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비드는 밴쿠버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신이 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계속 자신의 시계와 버스가 올 방향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내가 탈 버스가 아직 오지 않아 내가 첫날 지각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했다. 데이비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어보았을 때 그는 바로 자신의 직장으로 가는 다른 버스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버스는 그의 앞에 섰고 문을 열었다. 그는 버스에 오르며 휴, 다행히도 내가 지각하지 않도록 이 버스가 딱 맞춰왔네 라고 생각했다. 그는 버스의 빈 좌석에 등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마침내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이 글 19번의 출제 의도는 심경 변화입니다. 데이비드는 첫 출근길에 버스가 오지 않아 지각할까봐 애를 태우다가 마침내 직장으로 가는 버스에 타고 좌석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지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긴장을 풀었다는 내용이므로 데이비드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초조한에서 안도한 너버스에서 릴리브드입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치만으로는 문화가 창조되고 구축되지 않는다. 일부 시간에만 가치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문화의 창조와 유지에 기여하지 않는다. 가치를 행동으로 바꾸는 것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하다. 물론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지만 그 다음에 그러한 행동은 기대되는 것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과 함께 조직 전체에 널리 공유되고 배포되어야 한다. 단순히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리더와 모든 인력 관리자가 자신의 팀을 지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특정 행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스포츠팀이 좋은 성과를 내고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특정 플레이를 담고 있는 플레이북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회사는 여러분의 문화를 행동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가치를 승리하는 행동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변화를 잡는 플레이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글 20번의 출제 의도는 필자의 주장입니다. 조직의 문화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가치를 행동으로 바꾸어야 하며 그러한 행동이 조직 전체에 널리 공유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한 플레이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조직의 문화 형성에는 이 가치를 반영한 행동의 공유를 위한 명시적 지침이 필요하다입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a non-stick frying pa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의가 분산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능력이 손상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의가 분산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 중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에만 집착할 수 있으므로 그것에 좁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주의의 초점이 넓어지면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의 더 많은 측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며 비상적이고 불안을 유발하는 주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올감에는 한 부분에 갇히지 않을 수 있다. 초점이 좁으면 각 경험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지만 초점이 넓으면 여러분은 각 상황을 더 넓은 시각으로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 불안감을 유발하는 하나의 세부사항은 더 큰 전체적인 상황보다 덜 중요하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으로 변형시키는 것과 같다. 여러분은 여전히 달걀을 붙일 수 있지만 그 달걀이 팬에 들러붙지 않을 것이다. 이 글 21번의 출제 의도는 밑줄 의미 추론입니다. 주의의 초점이 넓으면 불안감을 유발하는 측면에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 상황을 더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밑줄친 부분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스트레스를 주는 측면을 넘어 경험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갖는 것 Having a larger view of an experience beyond its stressful aspects입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특별히 즐겁거나 화가 나는 경험에 대한 일회성 상호작용이든 여러분의 고객 기반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개인과의 장기적 관계의 발전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개별 고객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준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 호의적인 의견이나 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면 그 결과 예를 들어 그 브랜드 관리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인정의 반응을 얻는다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보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말한 것에 대해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글을 올린다. 특히 사람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게시할 때 그것은 그 게시물을 작성하게 만든 경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여러분 옆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칭찬은 보통 감사합니다와 같은 응답을 받지만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브랜드 칭찬은 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 칭찬을 이끌어냈는지 이해하고 그 칭찬을 바탕으로 하여 확고한 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다. 이 글 22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요지입니다. 고객은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해 인정받기를 원하므로 고객이 브랜드를 칭찬하는 것에 응답함으로써 칭찬의 이유를 이해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고객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고객의 브랜드 칭찬에 응답하는 것은 중요하다입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천연자원의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이용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는 시장 인센티브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산림지대의 소유자는 탄소 포집, 야생동물 서식지, 홍수 방어 및 다른 생태계 도움을 위해 숲을 관리하기보다는 나무를 베어내는 시장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 도움은 소유자에게 어떠한 재정적 이익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그것의 비시장적 가치에 근거하여 목재의 경제적 가치를 초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UN의 한 계획은 기후조절, 수질정화 및 침식 방지를 포함하여 열대우림이 제공하는 생태계 도움의 경제적 이익이 시장 이익보다 헥타르당 3배보다 더 크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나무를 베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데
시장은 채취하는 사용보다 생태계의 도움을 선호하게 하는 올바른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이 글 23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주제입니다. 천연자원의 관리자는 시장 인센티브를 마주하게 되는데 산림지대가 주는 생태계 도움의 비시장적 가치는 목재의 경제적 가치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산림자원의 비시장적 가치를 따져보는 것에 의의. Significance of weighing forest resources non-market values입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잉관광의 개념은 관광학과 사회과학 전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과 장소에 관한 특정한 가정에 기초한다. 사람과 장소 둘은 모두 명확하게 정의되고 경계가 정해진 것으로 간주된다. 사람들은 주인이나 손님의 역할하는 경계가 확실한 사회적 행위자로 구성된다. 장소는 비슷한 방식으로 명확한 경계가 있는 안정적인 용기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장소는 관광객으로 가득 찰 수 있고 따라서 과잉 관광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장소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제한된 수용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방문객을 수용할 공간이 실제로 없는 특정 명소의 예가 있다. 이것은 특히 에펠타워 같은 일부 인공 건축물의 경우이다. 그러나 장소가 목적지로 홍보되고 과잉 관광의 피해지로 묘사되는 도시, 지역 또는 심지어 국가 전체와 같은 장소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과도하게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매우 상대적이며 자연적 질적 저하와 경제적 유출, 정치 및 지방 권력 역할은 말할 것도 없이 그와 같은 물리적 수용력 이외의 다른 측면과 더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 글 24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제목입니다. 과잉 관광의 개념에서는 사람과 장소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경계가 정해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장소가 관광객으로 가득 차면 과잉 관광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여기지만 이러한 물리적 수용력 이외의 다른 측면이 과잉 관광과 더 관광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과잉 관광 단순히 사람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Overtourism not simply a matter of people and places 입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2017년, 2019년 및 2022년에 때때로 또는 자주 적극적으로 뉴스를 회피한 5개 국가의 응답자 비율을 보여준다. 새해 각각에 대해 아일랜드가 도표의 국가 중 때때로 또는 자주 적극적으로 뉴스를 회피한 응답자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독일의 경우 때때로 또는 자주 적극적으로 뉴스를 회피한 응답자 비율이 새해 각각 30%보다 낮았다. 덴마크의 경우 2019년에 때때로 또는 자주 적극적으로 뉴스를 회피한 응답자 비율이 2017년의 비율보다 더 높았으나 2022년에 그것보다는 더 낮았다. 핀란드의 경우 2019년에 때때로 또는 자주 적극적으로 뉴스를 회피한 응답자 비율이 2017년에 그것보다 더 낮았으며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경우 때때로 또는 자주 적극적으로 뉴스를 회피한 응답자 비율이 새해 각각 15%를 넘지 않았다. 이 글 25번의 출제 의도는 도표 이해입니다. 핀란드의 경우 2019년에 때때로 또는 자주 적극적으로 뉴스를 회피한 응답자 비율이 2017년보다 더 낮았지만 일본은 2019년의 비율이 2017년의 비율보다 더 높았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찰스 H. 타운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물리학자 중 한 사람인 찰스 H. 타운스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 그는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면서 농장에서 성장했다. 1939년에 그는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후 뉴욕시에 있는 벨 랩스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그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물리학 부교수가 되었다.
1958년에 타운즈와 그의 동료 연구자는 레이저의 개념을 제안했다. 레이저 기술은 산업과 연구에서 빠르게 인정을 받았다. 1964년에 그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는 또한 달 착륙 프로젝트인 아폴로 계획에 관여했다. 인터넷과 모든 디지털 미디어는 레이저 없이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공헌은 대단히 귀중하다. 이 글 26번의 출제 의도는 내용 브리치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벨랩스에서 일자를 얻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2번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벨랩스에서 일했다입니다.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터틀 아일랜드 보트 투어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터틀 아일랜드 보트 투어. 환상적인 터틀 아일랜드 보트 투어가 아름다운 바다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 2024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투어 시간 주중은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각각의 투어는 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표와 예약, 투어별로 1인당 $50, 17세 이상 사람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늦어도 투어 당일 이틀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출발 시각 이후에는 환불 불가. 각각의 투어 그룹 규모는 10명의 참가자로 제한됩니다. 활동, 전문 다이버와 함께하는 스노클링, 열대어에게 먹이 주기, 저희 웹사이트인 www.snorkelingthai.com을 마음껏 탐색하세요. 이글 27번의 출제 의도는 안내문입니다. 예약은 늦어도 투어 당일 이틀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당일 예약이 가능하다입니다.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2023 이스트랜드 하이스쿨 비디오 클립 컨테스트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3 이스트랜드 고등학교 비디오 클립 경연대회. 선생님, 친구들과의 가장 기억할 만한 순간들을 찍어 공유하세요. 참가 요령, 주제, 우리가 성장하는 공동체에서 즐거운 순간들. 출품작은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접수할 예정입니다. 출품작은 우리 학교 웹사이트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동영상의 길이는 3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품작은 학생 1인당 1개로 제한됩니다. 시상 1등 $100 상품권, 2등 $50 상품권. 수상한 동영상은 우리 학교 앱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수상자는 학교 미술 선생님들이 선정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이 글 28번의 출제 의도는 안내문입니다. 출품할 동영상의 길이는 3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3번 출품할 동영상의 길이는 3분을 초과할 수 없다입니다.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연구가 사회적 자극에 차별적으로 반응하는 타고난 인간 성향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제시한다. 태어날 때부터 아기들은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 쪽으로 우선하여 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극이 특히 자신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아기들은 혀 내밀기, 입술 다물기, 입 벌리기와 같이 자신들에게 보여지는 다양한 얼굴 제스처를 모방하면서 이러한 연결을 적극적으로 마음속에 새긴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제스처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성공할 때까지 자기 자신의 얼굴로 실험한다. 그들은 정말 성공하면 눈을 반짝이면서 기쁨을 보여주고 실패하면 괴로움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한 그들 자신의 신체적 움직임과 시각적으로 지각되는 다른 사람의 신체적 움직임을 일치시키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타고난 욕구도 가지고 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나와 비슷하다라고 판단하는 타인을 모방하려는 타고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글 29번의 출제 의도는 틀린 어법입니다. 2번 관계대명사 위치 뒤에 이어지는 절에 문장의 필수 성분이 모두 있으므로 위치 앞에 전치사 위드를 더해 위드 위치로 바꿨어야 합니다.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점과 경제는 공유되는 문화라는 더 지속적인 유대 위에 자리 잡은 겉으로 보기에 유연한 가격 설정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한다. 구매자와 판매자 둘 다 서로의 제약을 알고 있다. 델리의 상점과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대체로 다른 행위자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재정적인 제약을 평가할 수 있다. 특정 경제 계층에 속하는 각 행위자는 상대방이 무엇을 필수품으로 여기고 무엇을 사치품으로 여기는지를 이해한다. 비디오 게임과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그것들은 식품과 같은 다른 가정 구매품과 동일한 수준의 필수품이 아니다. 따라서 델리의 상점과에서 판매자는 비디오 게임에 대해 직접적으로 매우 높은 가격을 요구하지 않으려 주의하는데 구매자가 비디오 게임의 소유를 절대적인 필수사항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지식에 대한 접근은 비슷한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세상에서의 소속에서 비롯한 서로의 선호와 한계를 관련지어 가격 일치를 형성한다. 이 글 30번의 출제 의도는 문맥 어휘입니다. 델리의 상점과 사례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의 제약을 알고 있으므로 필수품으로 여겨지지 않는 비디오 게임의 경우에는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아야 구매자가 구매를 포기하지 않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맥락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의 로우를 하이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린이가 읽는 법을 배우는 방법에 관한 관심은 텍스트성의 본질과 모든 나이의 독자가 텍스트를 의미하게 하는 다양하고 상호 연관된 방식의 본질을 전면으로 불러왔다. 이제 읽기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표현 형식에 적용되는데 그림, 지도, 화면, 디자인, 그래픽, 사진이 모두 텍스트로 여겨진다. 새로운 인쇄 공정에 의해 그림책에서 가능해진 혁신에 더해 시집이나 정보 텍스트와 같은 다른 종류에서도 디자인적 특징이 두드러진다. 자, 일단 빈칸에는 워드 레코그니션이 들어갑니다. 해석 계속 이어집니다. 이처럼 읽기는 어린이들의 주의가 인쇄된 텍스트에 집중되고 스케치나 그림이 부속물일 때보다 더 복잡한 종류의 해석이 된다. 이제 어린이들은 그림책을 통해 글과 사파가 서로를 보완하여 향상한다는 것을 배운다. 읽기는 단순히 단어 인식이 아니다. 아무리 쉬운 텍스트에서도 흔히 문장이 말하는 것이 그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글 31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입니다. 예전에는 텍스트가 의미하는 것이 단지 글이었지만 이제는 글뿐만 아니라 그림, 지도, 화면, 디자인 그래픽, 사진이 모두 텍스트로 여겨지므로 읽기 또한 이러한 다양한 표현 방식에 적용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2번 단어 인식, 워드 레코그니션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3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영화 속에서든 악보는 영화 텍스트에 추가적인 층을 추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연기를 단순히 흉내내는 것을 넘어선다. 미래 세계에 관해 말하는 영화에서 작곡가는 사운드 디자이너와 꼭 마찬가지로 관객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사운드 디자이너와 달리 작곡가는 흔히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반영하는 독특한 곡을 만들어내는 것을 피하고 친숙한 구조와 박자를 가진 악보를 흔히 제시한다. 자, 일단 빈칸에는 Aids in Viewer Access to the Film이 들어갑니다. 내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창의성과 시공간 감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관객이 영화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알아볼 수 있는 악보를 통해 미래나 멀고 먼 은하계에 대한 비전은 알아볼 수 있는 맥락 안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신숙함을 통해 관객은 편안한 공간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 영화는 관객을 그들 자신의 것과 다른 세계에 관한 낯설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비전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 32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입니다.
영화 속 음악을 만들어내는 작곡가는 관객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데 있어 독특한 곡을 피하고 친숙한 구조와 박자를 가지고 있는 악보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친숙함을 통해 관객은 편안한 공간에 놓여 미래 세계를 낯설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비전으로 보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관객이 영화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 Aid in viewer access to the film입니다.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빈칸에는 5번 Any number of them could be substituted for one another without loss를 쓰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P 실험자에게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분명히 나타나는 표정이나 마음 상태를 파악하도록 요청하는 심리학 연구가 있었다. 그 결과는 언제나 매우 엇갈린다. 17세기에 프랑스의 화가이자 이론가인 찰스 리 브루는 화가가 표현해달라고 요청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련의 얼굴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들에서 놀라운 점은 어떤 수의 얼굴 그림이든 손실 없이 서로 대체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서 빠진 것은 감정을 확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어떤 환경이나 맥락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어떤 관계인지, 그 장면에서 관건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 그림에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우리는 단지 얼굴만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마주치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그들과 우리가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사회적, 인간적 상황으로부터 괴리된 채 그럭저럭 촉발되어 보유될 수는 없다. 이글 33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입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화가이자 이론가인 찰스 리 브루는 화가가 표현해달라고 요청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련의 얼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들에서 빠진 것은 감정을 확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어떤 환경이나 맥락이라고 했으므로 그의 얼굴 그림들은 환경이나 맥락 없이 그려졌기 때문에 감정이 확정적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아 서로 대체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어떤 수의 얼굴 그림이든 손실 없이 서로 대체될 수 있었다. Any number of them could be substituted for one another without loss입니다. 따라서 3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정답은 4번 Track pretty closely with how she gets around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에서 운전하거나 걷거나 교통카드를 판독기에 통과시키는 모든 사람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자신을 교통 전문가로 여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은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방식과 매우 밀접하게 일치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선의의 시민의식을 가진 매우 많은 사람이 서로를 지나치게 언쟁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주민회의에서, 도서관과 교회의 뒷방에서, 전국의 지역 주민들이 모여 도시의 거리를 바꿀 교통 제한에 대해 흔히 논쟁적인 토론을 벌린다. 그리고 모든 정치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통은 지역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다. 수만 명의 이동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교통 프로젝트는 몇 개의 주차 공간 상실에 대한 반대나 프로젝트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중단될 수 있다. 그것은 데이터나 교통공학 또는 계획의 과제가 아니다. 도로에 대한 대중교통은 보통 변화가 개인의 통근, 주차 능력, 안전한 것과 안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 또는 지역 사업체의 순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감정적인 추정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글 34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입니다. 도시에서 운전하거나 걷거나 교통카드를 판독기에 통과시키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통근, 주차 능력, 안전한 것에 대한 믿음 등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거리를 바꿀 교통 제한을 하며 논쟁을 벌린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결국 사람이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은 자기 중심적 추종의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방식과 매우 밀접하게 일치한다. Track pretty closely with how she gets around입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빨리 말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큰 일이다. 입이 속도 제한을 훨씬 초과하여 움직일 때 설득력 있고 말을 잘하며 효과적인 이상적 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항상 최고의 효율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하다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정말 그렇지 않다. 실제로 뇌는 말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 네다섯 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에 도달하면 몇 초 동안 빈둥거리며 선택지를 고려한다. 좋은 결정을 내리면 응답을 생각해낼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빨리 말할 수 있다. 뇌가 입을 향해 지시를 다시 보내는 것을 멈추었는데 입은 너무 빨리 움직여 멈출 수 없을 때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가벼운 언어적 장애 또는 필러라고도 하는 것을 겪게 되는 시간이다. 알다시피 그러니까는 입이 갈 곳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다. 이 글 35번의 출제 의도는 무관문입니다. 빨리 말하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언어적 위험 부담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의 그림으로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빨리 말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3번 글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3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협상은 수용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상충하는 입장을 탐색하고 화해시키려는 시도라고 정의될 수 있다. 시달락입니다. 실제로 다른 당사자보다 한쪽 당사자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그 결과의 성격이 무엇이든 협상의 목적은 공통의 이익과 갈등의 영역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공통의 이익 영역은 명확해지고 정제되며 협의가 이루어진 형식과 실체가 주어질 수 있다. A 단락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은 남을 수 있고 실제로 자주 남으며 아마도 향후 협상의 주제가 되거나 실제로 화해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당사자들이 매우 적대적이거나 양극화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경우에 그 과정은 갈등 영역에 대한 아주 흔히 공개적인 설명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이 있다. B 단락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협상과 때로는 다른 형태의 협상에서 협상은 상충하는 이익을 화해시키는 것이 아닌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것들에는 지연, 홍보, 주의를 돌리거나 상대방과 그쪽 협상 입장에 관한 정보를 구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이 글 36번의 출제 의도는 이어질 글의 순서입니다. 협상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 주어진 글 다음에는 공통의 이익과 갈등의 영역을 밝히는 협상의 목적과 이점을 설명하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견이 남는 경우에 협상 과정을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의 A가 오고 마지막으로 A에서 언급한 형태의 협상이 갖는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B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AB입니다.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규범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순응하는 결과로 집단에서 생겨난다. 따라서 규범의 시작은 한 사람의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여 특정 방식으로 행동할 때 발생한다. C단락입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행동에 순응할 수도 있다. 최초의 행동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 자신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A 단락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지시하는 방식으로 규범 진술을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행동을 지시할 수도 있다. 다른 방식으로는 몸짓과 같은 것으로 순응이 요망된다는 것을 전달할 수도 있다. 게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일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바람에 순응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다. B단락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행동이 자신에게 지시되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행동의 규칙성을 관찰하고 자신이 순응해야 할 것을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그들은 이성적 또는 도덕적 이유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글 37번의 출제 의도는 이어질 글의 순서입니다.
규범이 발생하는 조건을 언급하고 그 과정이 한 사람의 행동에서 시작됨을 밝히는 내용인 주어진 글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행동에 순응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이 자기 행동에 순응하기를 바라는 최초의 행동을 한 사람의 생각에서 찾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언급하며 그 결과로 순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내용의 A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성적 또는 도덕적 이유로 이러한 순응의 과정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언급하는 B가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AB입니다. 따라서 3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힉스 입자의 확인 또는 고온 초전도체 개발과 같은 몇몇 대회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여겨진다. 과학은 때때로 승자 독식 대회로 묘사되는데 이는 2등이나 3등인 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과학 대회의 본질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이다. 과학 대회를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다소 부정확한 설명이라고 말하는데 반복과 입증이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과학에서는 일반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렇다. 또한 그것은 단지 소수의 대회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경우에 또한 부정확하다. 물론 힉스 입자의 확인 또는 고온 초전도체 개발과 같은 몇몇 대회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다른 많은 대회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고 그런 대회의 수는 증가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 해 동안 암에 대해 하나의 치료법만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암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이제 인식된다. 승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것이다. 이 글 38번의 출제 의도는 문장의 위치 추론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힉스 입자의 확인 또는 고온 초전도체 개발과 같은 몇몇 대회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여겨진다는 내용으로 이는 3번 앞에 있는 소수의 대회만 존재한다는 내용의 사례이기도 하고 3번 다음에 나오는 Many Other Contest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기도 하므로 3번에 들어가야 글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3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논거의 다음 단계에서는 그 유사성은 깨진다. 책이나 어떤 서면 메시지에서 오타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문자 그대로 치명적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쉼표의 위치가 잘못 찍히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그것이 발견하는 유기체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그것들이 생식 적합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때때로 유기체의 적합성을 상승시키는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우연히 초판의 텍스트를 복사하지 못한 것이 더 정확하거나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논고의 다음 단계에서는 그 유사성은 깨진다. 유리한 돌연변이는 다음 세대에 더 많이 나타날 것인데 그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기체는 더 많은 자손을 낳을 것이고 돌연변이가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우연히 초판의 오류를 바로잡은 책이 더 잘 팔리는 경향이 있을 메커니즘은 없다. 이 글 39번의 출제 의도는 문장의 위치 추론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논거의 다음 단계에서는 그 유사성이 깨진다는 내용으로 책의 오류와 돌연변이 간의 유사성이 나오는 문장 다음에 그리고 유사성이 깨진 것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문장 앞에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한 번에 그것들 모두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한 그렇다. 대신에 그들은 한 주제 다음에 다른 주제로 즉 다른 기관에 집중해야 하는데
비록 나중의 작업은 다른 영역에서의 더 이전의 성취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말이다. 이것은 뇌가 보편적인 과학에 시간 속에서 적응하는 것이지 공간 속에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다른 과학 분야의 출판물을 가진 사람에게 놀랄 때 각 주제가 특정 기간 동안 탐구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라. 더 이전에 얻은 지식은 확실히 저자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은 공식이나 크게 축약된 기호로 응축되어 단순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대뇌 칠판에 새로운 이미지를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남아있다. 요약문입니다. 하나의 과학 주제를 탐구한 다음에 다른 주제를 탐구하는 것은 과학 전반에 걸친 주목할 만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전에 습득된 지식은 뇌 안에서 단순화된 형태로 유지되며 이는 새로운 학습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이글 40번의 출제 의도는 요약문입니다. 과학 주제를 차례대로 탐구하게 되면 이전에 습득한 지식은 저자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공식이나 크게 축약된 기호로 응축되어 단순화되어 새로운 이미지를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남아있어 과학 전반에 걸쳐 주목할 만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요약문의 빈칸 A에는 가능하게 하다 enable를 쓰고요. 빈칸 B에는 남겨두다 leave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번에서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과대 광고하는 것에 대한 기여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과 정책 이반자에게 정보를 전하고 전하거나 제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과학자들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안이 아니다. 언론 구성원들과의 대화는 메시지를 알려지게 하고 아마 호의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해를 일으키고 반복적인 해명이 필요하며 끝없는 논란에 얽힐 위험을 감수한다. 따라서 언론과 대화할지 여부는 아주 개인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수십 년 전에 지구과학자들이 언론에 흥미를 끄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고 따라서 언론과의 접촉을 기대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1970년대에는 언론과 자주 대화하는 소수의 과학자들은 흔히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동료 과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지금은 상황이 아주 다른데 많은 과학자가 지구온난화와 관련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많은 기자도 이런 감정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과학자는 자신이 언론의 주목과 그에 따른 대중의 인정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다. 동시에 다른 과학자들은 기자들과의 대화를 계속 물리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과학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지켜내고 잘못 인용되는 위험과 언론 보도에 관련된 다른 불쾌한 상황을 감수한다, 피한다. 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글 41번의 출제 의도는 제목 추론입니다. 과학자가 언론과 대화를 하면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해와 해명할 필요와 논란의 위험이 있어서 언론과 대화할지의 여부는 개인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일부 지구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와 관련 문제에 대해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여전히 기자들과의 대화를 물리치고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2번 과학자의 선택 언론과 접할 것인가 말 것인가 Scientist Choice To be exposed to the media or not입니다. 따라서 4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글 42번의 출제 의도는 문맥 낱말입니다. 최근 언론과 접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기자들과의 대화를 계속 물리치며 자신의 과학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지켜내고 자신이 잘못 인용되거나 언론 보도와 관련된 불쾌한 일을 피한다는 맥락이 되어야 하므로 이의 러닝은 어보이딩과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이 4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43번에서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 단락입니다. 에마와 클라라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 시선을 고정하고 해변 도로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숨막히는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일주일 후에 그들은 해변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탈 준비를 마쳤다. 에마는 클라라를 보며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라이딩이 될 것 같니? 라고 물었다. 클라라가 고개를 끄덕일 때 그녀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밝아졌다. 물론이지 나는 저 아름다운 파도를 보면서 어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 D단락입니다. 에마와 클라라는 자전거에 올라타서 해변 도로가 끝나는 하얀 절벽을 향해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속도를 내고 넓고 푸른 바다를 즐기면서 에마는 자신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클라라 경치가 정말 멋져 라고 외쳤다. 하지만 클라라의 침묵은 그녀가 자기 생각에 빠져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 에마는 그녀가 침묵하는 의미를 이해했다. 자기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클라라를 지켜보며 에마는 지금은 그녀가 극복한 것처럼 보이는 클라라의 과거 비극에 대해 생각했다. C단락입니다. 클라라는 재능있는 수영선수였지만 어깨 부상으로 인해 올림픽 수영 메달리스트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난에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 수년간의 고된 훈련 끝에 그녀는 믿기 어려운 회복을 이뤄냈고 자전거 타기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다. 에마는 고통스러운 과거가 그녀를 어떻게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녀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는지를 보았다. 한 시간 후에 에마보다 앞서가던 클라라가 뒤를 돌아보며 저 하얀 절벽을 봐! 라고 외쳤다. B단락입니다.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에마와 클라라는 자전거를 멈췄다. 에마는 클라라에게 다가가 자전거 타기는 수영과는 다르지 그렇지 않니? 라고 물었다. 클라라는 미소를 지으며 사실은 상당히 비슷해. 수영과 꼭 마찬가지로 자전거 타기는 나에게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줘. 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나에게 인생의 힘든 도전에 직면하면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줘.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에마는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너의 첫 번째 해변 자전거 타기는 정말 대성공이었어. 내년 여름에 다시 오는 건 어때? 라고 제안했다. 클라라는 너와 함께라면 물론이지 라고 기뻐하면서 대답했다. 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 43번의 출제 의도는 단락 순서입니다. 에마와 클라라가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내용인 A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본 풍경과 클라라의 비극에 대한 언급이 있는 D가 오고 클라라의 비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극복한 내용인 C가 온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기쁨을 나누는 내용인 B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D, C, B입니다. 따라서 4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미추신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 글 44번의 출제 의도는 지칭어 추론입니다. A, B, D, E는 모두 클라라를 가리키지만 C는 엠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4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글 45번의 출제 의도는 내용 불일치입니다. 클라라는 어깨 부상으로 인해 올림픽 수영 메달리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클라라는 올림픽 수영 경기에서 메달을 땄다입니다. 따라서 4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11월 16일에 실시되었던 2024 대입 수능기 출영어 완벽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모범 정답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